안녕하세요, 검술이존입니다. 나스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속도가 10메가밖에 안 나온대요.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빨라야 되고, 더군다나 여기는 100메가가 들어오는 곳이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. 근데 저희가 막상 출장을 갔는데 다 뜯어져 있어요. 복잡하죠? 원래 100메가 광랜을 쓰려면 그 랜선을 보면 이제 선이 8개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선밖에 안 이어져 있어요. 아무리 연결이 잘돼 있더라도 4선밖에 연결 안돼 있으면 100메가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. 우선은 원하시는 거는 무조건 100메가를 들어오게 해달라 이거예요. 자기네에서는 100메가니까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죠. 근데 저희가 단자함을 봤을 때 회선이 굉장히 복잡했고요. 불필요하게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회선도 있었어요. 전체적으로 정리도 한번 해야 돼요.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네 선만 이렇게 이제 씹혀져 있죠.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여덟 선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도록 다시 다 찝어야 돼요.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작업을 하려고 다 뜯고 있고요. 지금 네 회선을 다시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, 구조는 대부분 간단해요. 이제 보기에는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. 단자함에 있을 때하고 단자함에 없을 때하고 어차피 동일하긴 하는데, 뭐이 상태로라도 상관없죠. 대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어차피 다 뜯어내셨으니까 뜯어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15만 달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그 과정이랑 전혀 얘기 안 하시고 와서 이렇게만 RJ45 있죠? 그거를 연결만 하고 이제 이렇게 기기로 씹어 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가능하시죠. 하지만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저희가 아 여기는 뭐까지 필요하겠구나, 아 여기는 어떤 것까지 필요하겠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굳이 단자함이 없더라도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했고요. 이대로 하면 뭐 단자함은 솔직히 버리셔도 되죠. 여기 밑에 있는 덜렁덜렁 달린 부분이요. 저 부분이 다 부러져 있고 어차피 뭐 사용도 못할 것 같고, 이제 이 회선을 바로 허브에 연결하면 이제 이 단자함 랜공사는 끝나요.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, 분명히 공사는 다 했고 다 했는데 여기서도 또안그 제속도가 안 나와요. 그러면 나스 연결은 당연히 안 되겠죠. 연결되기는 하는데 이제 속도가 안 나오겠죠. 그렇다면 이제 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회선도 점검을 해야 돼요. 아마 방안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이 부분을 응용을 하는 건데요. 이렇게 연결하면 밖에 선이 노출되지 않고 깔끔하게 냉공사가 가능한 거죠. 이제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은 이제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데,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선을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는 때가 또 있어요.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거죠.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회선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돼 있어요. 보이시죠?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. 우선은 100메가가 다 쓰려면 다 연결돼, 8회선이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. 어차피 고객분은 이제 나스를 사용하시면서 100메가 이상 나오길 바라는 거고요. 저 단자함을 썼으면 좋겠는데,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용할 게또 있으시대요.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걸 빼고 저런 식으로,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뭐 사용하시는 게 별도로 있으신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다음에 필요하시면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. 우선은 고객분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작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나스를 연결해도 이제 100메가 넘는 속도가 나와요. 113메가 정도 나오는데요. 고객분도 충분히 만족하시긴 하는데, 이런 랜공사 같은 단자함 랜공사 같은 경우는 상황마다 다 틀리고요.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도 다 틀려요.
상담하실 때 제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될지 저희가 대충 감이라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.